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안칼로 메노티. 사람 이름이겠죠? 자, is probably 아마도. 자, the most 최상급. 자, 가장 noteworthy 주목할 만한. 그래서 형용사 1번으로 썼고요. 두 번째 형용사가 successful 썼죠. 성공적인데, 자, of 뭐 중에 all modern opera composers 중에. 그래서 is 비동사 뒤에는 명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오페라 작곡가들 중에 작곡가 아들 아니고. 자, 그 다음 it is not hard예요. 부정어죠. 가주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정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되죠. 매우 쉬운 일인데. 자, to 진주어. explain 설명하는 것이 그의 국제적인. 자, renown이 여기서 명사예요. 사실 renowned가 형용사고 명성. 그 명성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쉬운 일이니까. 자, 그는 가졌는데. 자, truly는 진정으로. 자, unfailing은 실패하지 않는 감각. 자, of 희극. 자, 희극에 있어서. 그래서 theatre, play라고 보겠습니다. 양극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단 말은 굉장히 뛰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는 또한 알았는데. 자, how to write. 자, how to를 바꿔 쓰자면 여기서 should가 되죠. 얘가 조동사 격으로 쓰인 거죠. how he should write 동사원형으로 써도 똑같습니다. 그 어떻게 써야 될지. 자, effectively 하게 write 하다. 그래서 부사가 또 동사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간의 목소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악보. 자, 악보들은 자, 인플로이드가 해서 고용하다 뜻이 아니고 사용했는데. 자, 트래디셔널 뮤지컬 랭귀지, 전통적인 음악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뭐 현대 사람이지만 전통 음악 언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that은 앞에 나오는 랭귀지죠. 단수 동사. 이 전통 언어들은 has proved 계속 증폭 증명 되었는데 이해 가능 한 곳으로서 증명되었어요. to는 누구에게 뜻이겠죠. 여기서 자, generation은 수세대. 그래서 수가 붙는 게 s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세대를 말해주죠.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 of 어떤 사람? devoted 과거분사 뒤에 나오는 오페라 goers, er 사람이죠. 오페라 관중들에게. 자, 한번 다른 말로 하면은 수세대 걸친 오페라 청중들이 이해 가능하게 증명이 이미 되어진 전통 음악을 사용했어요. 누가? 이 사람이. 왜? 현대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을 이해했다는 느낌을 썼죠. 자, 몇몇의 사람들은 프로포즈 제안한다. 의견 제안한 거죠. 자, 벤자민 브리튼을. 자, for honor 영광으로서. 자, that I think. 그래서 영예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의역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이거.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이 사람은 따라했다는 느낌이죠.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삽입절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보면 the honor이 주어져. 그러니까 belongs의 3인칭 단수 처리하는 게 답이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영감은 belong to mentee, 멘티에게 속해 있는 것이. 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란 말이죠. 자, 벤자민 브리트는 내려가 볼게요. 자, more sophisticated, 좀 더 sophisticated, complicated, 복잡하게 된. 자, 뭐 세심한 뜻도 돼요. 복잡하게 되어진. 자, 과거분사 composer, 작곡가 인데 저번 성질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in both A and B 좋고 자 나쁜 sense 감각으로서 of that world 그런 말이 있어서. 자, 그런 말이 여기 that world가 지시대명사로. 자, 얘 썼다는 건 누가 쓰냐면 벤자민이죠. 자, 벤자민은 썼는데 오직 few예요. 소수예요. 소수의 긍정의 뜻이죠. 오페라만.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또 관계대명사로 썼죠.
자, 관계대명사 복수, 복수. 얘가 지금 오페라스 받아주니까 복수로 알드로 받았습니다. 자, 다 유니버셜리 파퓰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들은 뭐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아까 벤자민 브라이튼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소수의 사람한테만 인기가 있다 이런 느낌을 썼어요. 자, 그리고 이 브라이튼의 스타일은 자, is slightly 자, flood 수동으로 썼죠. 여기 또 BP 썼듯이 살짝 흠이 있다. 자, 흠이 진짜 흠 약간 결함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자, by certain mannerism. 그래서 certain은 특정한 매너리즘. 자, 매너리즘이란 말은 게 의역하자면은 틀에 박힌, 갇힌 이런 느낌입니다. 매너리즘. 자, 근데 또 셀던 부정어예요. 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거의 쓰지 않았다고 했네요. 라이트스 루트 쓰지 않았는데, 자, 프롬 할트. 프롬 할트는 해서 진정으로 쓰지 않았다. 가식으로 썼단 말이고요. 자, 웨어레스 빈칸. 한편 자, 매티스는 항상 디드. 디드 썼다는 말은 여기서는 디드 그래서 여기 와야 되겠죠. 여기서 요게 자, 바꿨으면은 라이트 자, 과거를 받아줬으니까요. from the heart라고 바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자면 필자가 이 벤자민에 관한 어조가 어떠냐면 admire, 감탄하거나 respecting, 존중하고 혹은 look up 뭐 이 정도 되겠죠. 존중하는 느낌 라고 한번 잡아봤고요. 자, 글의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작곡가 메노티.